안녕하세요, 연우입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 옷 하울만 보여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옷 고르는 팁들이랑 또 저의 최애 브랜드들 같이 보면서 쇼핑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우리 같이 쇼핑을 해볼까요? 일단 제가 요즘 좋아하는 스타일들을 같이 보여드릴게요. 제가 예전부터 옷을 되게 좋아하긴 했는데 좀 매치를 잘 못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되게 예쁘고 독특한 옷들은 많이 모으는데 막상 매치를 하려면 기본적인 것도 없어가지고 매치가 안 되더라고요. 좋아하는 스타일들을 많이 캡처를 해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매치를 했는지 컬러 매치나 뭐 원단 재질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매치하는 게 조금 느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들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되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여리여리 살랑살랑 드레쉬한 느낌이 되게 많죠. 근데 여기다가 조금 되게 무심하게 걸쳐주는 아더 포인트가 있는 느낌을 되게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이런 느낌의 옷들, 그래서 원피스를 한번 쇼핑을 해볼 거예요. 첫 번째로는 제가 요즘에 되게 좋아하는 무드를 가진 르에라는 곳이거든요. 제가 여기 제품들 좀 눈여겨보기는 했는데, 평소에 구매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뭔가 되게 타이트해 보이거나 오히려 부해 보일까봐 보기만 했던 곳인데, 이번에 이 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허리가 강조된다든지 또는 핏한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팔이랑 어깨 이외의 체형들은 다 커버가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뭐 엉덩이라든지 허벅지. 그래서 제가 또 요즘에 다이어트 중이잖아요. 그래서 전 조금 다이어트할 때 여기 어깨 라인이 살짝 먼저 나오는 편이어가지고 지금 입을 수는 있겠다 싶어서 구매를 할 건데, 이렇게 숄더 라인이 얇지가 않고 두껍기 때문에 뭔가 되게 슬립처럼 연출되지도 않고 생각보다 데일리로 잘 걸쳐 입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되게 자연스러운 무드의 셔츠 하나 톡 걸쳐주면 그것도 진짜 간지거든요. 요즘 유행하는 믹스매치 스타일로 뭐 조던 같은 운동화를 코디해줘도 예쁘고, 또 여기다가는 부츠를 신으면 좀 멋쟁이가 될것 같고, 오히려 로퍼나 뭐 그런 뮬 같은 걸 신으면 조금 더 페미닌한 느낌을 연출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꼭 구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이트 느낌이 있다면 약간 비슷하게 차르르 떨어지는 블랙 느낌의 드레스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원래는 르누이 제품을 가장 눈여겨보기는 했었어요. 이게 워낙에 디자인이 여기 브랜드가 예쁘게 나오기도 했고, 탑이 조금 올라와 있어서 뭔가 야해 보인다든지 조금 부담감 없이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뱃살 같은 게 은근 커버가 되겠다. 그러니까 팔뚝만 살짝 관리를 해주면 좀 편하게 입지 않을까? 근데 제가 또 약간 이런 롱한 느낌의 블랙 원피스가 있기 때문에 조금 짧은 기장으로 가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본 게 시티 브릿지. 근데 여기 지금 스몰 사이즈가 품절이더라고요. 이거 재입고 알림 신청해놓고 기다려야 돼요. 요런 기장의 원피스는 인부복처럼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딱 여기 시티브리즈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톤을 살짝 여유 있게 가져가지만 원단이 조금 가볍게 나오고 이 떨어지는 핏을 조금 예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인부복 느낌은 덜할 것 같아요. 끈도 이렇게 두 가지 갈래로 갈라지니까 요거가 조금 디테일 포인트가 예쁘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위에 셔츠나 뭐 블라우스나 걸쳐도 되게 예쁘게 코디를 할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브랜드. 요즘에 제가 덕질하고 있는 브랜드거든요. 오버듀플레어. 근데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릴 거지만 인쇼 프롬 비기닝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 상위 브랜드로 나온 데가 오버듀플레어예요. 어쩐지 무드가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이 브랜드에서 느낀 거는 되게 러블리한데 시크한 느낌을 좀 받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소재감이 너무 좋아서 한번 구매하면 오래 입을 만한 브랜드? 그 브랜드의 색이 조금 강한 데가 있는데 그게 저는 여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번에 갖고 싶은 거는 이 셋업이에요. 이 블라우스랑 이 스커트, 이렇게 여름에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입고 막 제주도를 간다든지. 근데 이거는 체형 커버가 도저히 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건 진짜 제가 열심히 살을 빼야만 입을 것 같은 느낌? 5, 6kg를 빼야 이렇게 모델분처럼 입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구매를 망설이고 있어요. 아, 근데 또 이거 블라우스랑 스커트 각각으로도 활용도가 되게 높을 것 같기도 해가지고, 제 요즘 장바구니 1순위템이에요. 저보다 조금 더 여리여리한 체형이신 분들한테 너무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바로 구매해요.
여리여리 살랑살랑한 그런 핏감의 원피스를 찾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쉬폰 재질의 원피스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예전부터 되게 좋아하던 킨더살몬의 드레스를 보는데 일단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잖아요. 근데 가격 대비 데일리로 분명히 자주는 못 입겠다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같은 라인으로 조금 찾아보니까 여기 레이브가 되게 자연스럽게 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부해 보일 수가 없는 디자인이에요. 왜냐면 이게 원단이랑 이런 스타일 자체가 밑으로 무겁게 떨어지는 재질로 나와 있기 때문에 붕 뜨는 재질이 아니라서 웬만하면 날씬해 보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허리를 타이트하게 잡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넥라인이 되게 시원하게 스퀘어넥으로 파져 있잖아요. 이런 거는 진짜 저처럼 특히 목이 짧거나 이렇게 턱이 조금 각져서 얼굴형 고민이신 분들은 이런 스퀘어는 무조건이에요. 이렇게 좀 시원하게 파진 넥을 입으면 얼굴형은 거의 다 보완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런 원피스 이렇게 코디한 것처럼 모자랑 뭐 운동화에 그냥 요즘 약간 이런 셀린넷 스타일이 되게 유행이잖아요. 이렇게 입어도 예쁠 거예요. 제가 지금 걱정인 거는 기장. 제가 또 키가 작다 보니까 이거 수선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근데 이거 또 속치마가 같이 오니까 이건 또 괜찮다 여러분. 제가 157이니까 3-4cm 크신 분들은 그냥 무조건 구매 추천을 드릴게요. 이거 너무 예쁘고 일단 저도 구매를 할 건데 구매를 해서 수선을 할지 말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제가 거의 디자이너 브랜드 위주로 소개를 드렸잖아요. 그 분명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제가 평소에 좋아하고 있는 요 인쇼를 살짝 털어볼게요. 제가 원래 조금 좋아하는 인쇼들 미뉴에트, 프롬비기닝, 가네스라 그리고 뭐 니어웨어, 언더비 이렇게 가 있어요. 자체 제작 라인이 조금 탄탄하더라고요. 제가 점점 옷을 좋아하고 관심을 갖게 되고 다양한 브랜드 제품들을 입어보면서 보세 시장에 있는 제품들이 카피가 되게 많다는 걸 좀 뒤늦게 알아서 요즘 저는 자체 제작 상품이 있는 인쇼들을 되게 주로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쇼핑몰들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미뉴에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자체 제작 라인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게 여기 자체 제작 원피스 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서 오늘은 따로 소개를 못 드릴 것 같아요. 여기는 뭐 블라우스나 니트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고 니어웨어. 제가 여기 언유주얼리 라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직 언유주얼리 라인에서 원피스는 좀 약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패스. 그리고 가네스라. 키장녀 분들한테 제가 좀 많이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디너리 제품을 주문을 하면 되게 만족감 있게 구매를 하는데 여기 요즘에 조금 원피스 라인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너무 베이직한 느낌. 평소에 디테일이나 스타일보다는 색감 위주의 옷을 입는다 하시면 가네스라 오디너리 이런 원피스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조금 소개해드릴 만한 인쇼 원피스는 프롬비기닝이랑 언더비인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여기 메이비 원피스를 좀 많이 뽑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쇼핑몰들에 비해서 조금 러블리한 패턴도 있고 조금 여기는 베이직한 디자인이랑 러블리 디자인을 좀 비례하게 가져가는 것 같아서 보다 더 다양한 스타일을 쇼핑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요즘 더 추구하는 무드로는 프롬비기닝 메이드라인인 것 같아요. 독보적인 분위기를 잘 가져가는 느낌이에요. 너무 트렌드한 느낌도 아니고 다양한 패턴이랑 다양한 소재, 뭐 또 스타일을 많이 제작을 하는 것 같아서 자연스레 좀 눈길이 많이 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렇게 장바구니에 담아놨는데 너무 구매하고 싶은 거는 요 시스루 슬립 원피스인데 핑크 컬러의 스커트랑 레이어한 게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바지 위에다가 레이어 해보이기도 되게 괜찮은 것 같고 요 컬러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일단 저도 모르게 장바구니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언더비에서 되게 비슷한 라인으로 담아뒀는데 이거 리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이런 잔 패턴이 되게 안 어울리는 스타일이라 구매는 못하고 그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스타일 예쁘다 할 것 같은데 이런 잔 플라워 패턴 잘 어울리시는 분들이면 너무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저 대신 한번 입어봐주세요. 이것도 부해 보이지 않고 약간 허리 잘 잡아주고 또 여기 숄더에 있는 프릴이 여긴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믹스매치해서 입기 굉장히 좋은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같이 쇼핑하고 저의 최애 브랜드랑 쇼핑몰들을 한번 털어봤어요. 조만간 빠르게 하울 입은 영상 찍어서 또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쇼핑하고 싶은 아이템 있으시다면 저한테 아이디어 남겨주세요. 저도 한번 재밌게 같이 쇼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